제23기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본선 16강전입니다. 이창호 구단과 안성준 구단이 만났는데요. 두 선수는 지금 KB바둑리그에서 유후팀의 주장과 삼지명으로 활약 중이에요. 안성준 구단이 주장이고 이창호 구단이 삼지명. 그러니까 이게 같은 팀 선수인데 물론 이제 KB바둑리그는 KB바둑리그고 맥심커피배는 맥심커피배지만 그래도 시즌 중에 같은 팀 선수들끼리 다른 기전에서 만나면은 조금 겸연쩍기는 합니다. 뭐둘 중에 한 명이라도 8강에 올라가자 이렇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기사는 없죠. 더군다나 지금 유후팀의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두 선수 모두 팀에서 4승 6패예요. 그러면 이창호 구단의 4승 6패는 뭐 그럭저럭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장인 안성준 구단이 4승 6패는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쨌든 이기는 사람은 8강에 올라갑니다. 안성준 구단은 32강전에서 조한승 구단한테 이겼고 이창호 구단은 조혜연 구단한테 이겼습니다. 두 기사 모두 조국수한테 이겼다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자, 봐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초반 뭐 여기까지 뭐 흔한 진행이죠. 이렇게 흔하게 두고 요수가 조금 인공지능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실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벽을 쌓아놓으면 벌리는 게 이제 사람의 보통적인 수지만 인공지능 이후로는 이거 안 벌립니다. 33에 이렇게 들어가던가 이렇게 어느 쪽이든 33에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아예 걸쳐요. 변에 두는 수는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약간 크기 괜찮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그럼 다음에 어디냐? 역시 33이 크거든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 초반에 걸치는 거 외에 33에 바로 둔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터뷰에서 요즘 인공지능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33에도 이제 바로 들어가실 건가? 그랬더니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뭐 언젠간 그럴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33에 들어갔어요. 아, 그게 그때 얘기했던 게 뺑기였습니다. 아니, 무슨 뺑기를, 그러니까 속임수를 말로 하는 속임수죠. 그럼 페인트라고 하죠? 뺑기는 이제 좀 속어니까. 그런 어쨌든 뺑기를 아니 팀 동료한테 씁니까? 바로 33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블루스파이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앞에서 요수 때문에 나빠지는 그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이게 아주 크거든요, 실리로. 그리고 여기 끊었을 때 석점이 축으로 잡힌다고 해서 여기다 둬도 단수치면 축이거든요. 이쪽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두는 건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뭐 받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손뼈 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때 흑이 축이다. 그러면 석점 이렇게 잡으면요, 축입니다. 나가면 축에 걸려. 이게 멀어도 여기 화점이 있기 때문에 축을 잡히는데 이때 백이 이렇게 둬서 축머리를 두면 흑이 어딘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 언저리 아니면 따던가. 그러면 벌써 백이 좋아진 거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좋아요. 조금 좋지만 이렇게 둬서 백이 0.8집? 그러니까 흑이 그전에 뭐 반집 이상 앞서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석점을 잡는 거는 좋은 수가 아니고요. 이쪽을 두는 게 좋긴 좋아요. 어디냐? 요 자리. 이렇게 빈 삼각으로 연결하라고 꼬시는 수. 요런 수가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 안 봤고요. 백두 이거 안 살립니다. 당장은. 이게 좌변을 벌리던가 이게 정수예요. 아니면 이쪽 상변을 우상기인 손뼈 쓰니까 이렇게 두는 건데 역시 이렇게 둬도 흑이 붙이고 나오면 안 잡힙니다.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좋은 건데 여기서 그냥 받았어요. 뭐 그냥 받은 수는 뭐 악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회를 놓친 수. 자, 여기 들어갔는데 이 수로는 역시 여기 이렇게 지켜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계속 손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요 수는 요 수의 체면을 살린다. 요 수의 능률을 좀 올린다라는 의미에서 미리 하나 해놓는 게 좋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를 뒀잖아요. 그러면 여기 뒀는데 역시 둔다면 여기가 더 좋고요. 아니면 이거 하나 해놓고 여긴 둬야죠. 요건 해야죠. 이걸 그냥 그 세력이었는데 곧마를 만들 건가요? 이렇게 도망갈 때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한 겁니다. 지금 흑돌이 하변에 있는 돌들이 전부 세력 지향으로 뒀던 건데 그걸 살려야죠, 가치를. 그런 건데 이거를 안 하고 손을 뺀 다음에 여기를 쳐들어갔거든요. 이제 안성준 구단이 공격적인, 그러니까 전투적인 기풍이라서 손을 뺀건 알겠는데 백이 선수를 잡아서 여기를 먼저 둘수 있게 돼서는 백이 괜찮아요. 이렇게 두면은 약간이라도 백이 좋다는 건데 이창호 구단이 한칸더 가서 이제 거의 5대5입니다. 자, 여기서도
요거는 이왕 이렇게 됐으면 손 빼고 이쪽으로 두던가 해서 하라는 거야. 어차피 뭐 한번 손 뺐으니까 그 인공지능은 나의 길을 가련다를 좋아하거든요. 손뺀 김에 계속 손 빼지. 왜 봐도 아까는 손 빼더니 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버리면 너무 커 보이니까 일단은 받았습니다. 씌우고 이렇게 나가는데, 자, 여기 왔을 때 요수 뭐 이렇게 그렇게 두는 것도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요렇게 하나 교환을 해놓고 이쪽을 제압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걸 나와서 끊으면 여기를 찝어서 이걸 끊는 건, 예, 여기 끊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도망갈 때 나중에 젖혀 있는 거뭐 이런 게 남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백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5점을 백이 잡고 망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은 이렇게는 못 두고 여기를 받아야 되면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게 생기는 거죠. 요런 거를 남겨놓고 두는 건데, 여기로 오니까 여기를 뒀었는데, 사실은 백도 요거 잡는 것도 괜찮지만 이쪽으로 붙여서 이거 한점 살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백이 괜찮아요. 자, 지금 이수를 둔걸 보면 안성준 구단이 이수를 못 보고 있던 게 아니에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진작 두면 좋았는데 지금도 뭐안둔 것보단 괜찮습니다. 자, 여기 두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도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둬서 잡았는데, 역시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쪽으로 움직여서 요거 동태를 좀 보는 거죠. 지금 이 석점을 공격하는 게더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는 게더 좋았어요. 어쨌든 지금 백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이거 뚫는 거를, 아, 이것까지 잡겠다 하고 나선 거는 조금 소탐대실입니다. 여기를 딱 끊기고 나니까 뭐 하나 정도만 해놓고 뒷맛을 남겨놓는 건데, 끊기고 나니까 이제는 이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잡는 동안에 이제 흑이 선수로 좀 득을 봐갖고 흑이 괜찮아질 찰나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질 찰나에서 흑이 어디를 둬야 되는 거냐? 여기가 아니라 여기 흑돌이 강하잖아요. 여기 쳐들어가서 얘네들을 공격을 먼저 해야 돼요. 선공격, 선취주 후행마 뭐 이런 것처럼 선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공격을 안 하고 여기 딱두점 잡은 수가 큰 실수입니다. 이게 보기보다 작아요. 단수치고 이렇게 딱 둬서 요한 방을 갈기고 여기 우변까지 차지해서는 지금 백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앞서는 가운데 이제 여기 두고 이렇게 둬서 단수치고 여기 두고 이렇게 뒀는데, 요수로는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둬놔야 나중에 여기를 늘거나 했을 때 끊차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흙도 요거 하나 해놓고 여기 삼삼 들어와서 이제 귀사리를 할때 여기 쳐들어오니까 바둑이 뭐 백이 약간 좋긴 하지만 뭐 사람 바둑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냥 5대5입니다. 지금은 백이 약간 좋은 정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중반에 2차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싸우는데, 여기서 이 단수를 쳤을 때요한점 살리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뒷맛이 굉장히 꾸리꾸리하다. 흑돌이 강하니까 확실히 제압을 해야 된다. 빵 따냄을 줘도 괜찮다 이거죠. 이게 더 크니까. 근데 실전은 살리고, 근데 여기로 오니까 또 이거 단수 쳐서 이거 끝까지 살리자고 나왔거든요. 지금도 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두점 살리는 게 그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포인트는 여기라는 거죠. 지금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살리는 쪽으로, 이두 점을 살리는 쪽으로 나오니까 바둑이 순식간에 5대5가 됐고, 거기에서 흑이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잡았는데, 요게 또 흑도 실수예요. 또 이번에는 요걸 잡지 말고 이쪽을 뛰던가 이쪽을 누르던가 해서 여기를 이쪽 백돌, 요쪽 백돌을 양쪽을 호령하면서 둬야 흑이 좋은 건데, 이건 흑이 약간이라도 좋습니다. 이쪽을 안 두고 좌상기를 이렇게 한 점을 잡으니까 백이 좋아졌어요. 다시 이렇게 둬서 요 돌은 버렸지만 단수가 선수잖아요. 이렇게 돼서 두터워져갖고 백이 좋은데, 여기서 또 여기를 둔수 이것도 요거까지는 뭐 그런데,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를 젖혀서 이쪽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여기를 젖히는 게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마어마 커요.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흑도 이돌 살려야 되고 백돌 이돌 잡아놔야 되는 건데 여기를 둘다안 둡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두고 여기 끊었을 때 이렇게 밀고 뒀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다시 흑이 좋아요. 이돌이 갇혔잖아요. 이돌은 버리기엔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차 후단이 이렇게도 살렸는데, 살리는 과정에서 빵따냄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백이 좀 많이 나빠졌어요. 더군다나 이수가 또큰 실수예요. 이렇게 끊어서 이쪽에 단점이 많잖아요.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젖힌 게 실적으로 이렇게 크게 받았으면 난감합니다. 요걸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맥점이거든요. 여기 단수가 선수라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둬도 요 단수 치고 여기 이으면 결국은 받아야 돼요.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흑이 여기를 두면 이쪽에 가장 큰 곳이 흑한테 가잖아요. 그럼 흑이 많이 좋아요. 이렇게 돼서 이쪽이 이제 다 흑집으로 굳어지니까 이거는 흑의 승률이 한 94%까지 올라갑니다. 한 7집이죠. 7집. 꽤 좋죠? 덤 주고 7집이니까 이건 많이 좋은 겁니다. 근데 참았어요. 이게 패맛을 노리겠다고 한 건데 패맛 노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강해요. 어차피 여기 찔리는 것 때문에 또 여기 끊어놓는 것 때문에 보강하는 건데 여기를 단수 치면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흑이 약간 좋은 가운데 이제 점점 종반전 쪽으로 가고 있죠. 아직은 뭐 중반입니다. 어쨌든 흑이 요 자리를 차지해서 흑이 약간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기 끊은 수는 뭐둘 수도 있는 뭐 어떻게 받을 거냐 활용을 노린 수인데 이 수에 대해서 이렇게 잡는 게 원래는 정수예요. 근데 이걸 안 잡고 이창호 9단이 이렇게 교묘한 음수 타진을 합니다. 요때 그냥 받은 수가 실착이에요. 손 따라 둔 수죠. 흔히 우리 손 따라 두는 뭐 실수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딱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둬야 되냐? 요건 지금 빠져놔야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받겠죠? 요거 교환하고 여기다 두면 이렇게 둘때 요쪽에 좀 뒷맛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을 뒷맛 요거 두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기 끊고 이렇게 이쪽에 하는 끝내기에 뒷맛이 좀 남아있는 그런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여기 미리 끊었던 건데 요거를 받아주니까 여기 빵 따냄을 하면서 뒷맛이 깔끔해졌어요. 여기 나중에 아까 빠져놓은 게 있었으면 요런 거 들여다보는 거 이런 조금 뒷맛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게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바둑이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물론 거의 5대5. 약간 좋은데, 뭐, 사람 바둑으로는 진짜 완전 5대5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정도 차이. 자, 요거 잡고, 여기 굉장히 큽니다, 이쪽은. 백이 여기 끊었을 때. 여기 끊었을 때 요거는 이제 이쪽이 두텁고 여기에 덕점도 살리는 맛도 있고 그래서 둔 거거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 딱 걸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냐? 요렇게 밀어서 두는 겁니다. 여기 끊는 거는요, 이렇게 뒤로 쳐서, 따낼 때 이렇게 치면, 있는 건 이렇게 빵 따냄을 하면서 살아나서, 이렇게 연결이 돼도, 흙의 두툼이 굉장히 강해지면, 이돌득이 또 너무 약해지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백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길 나오면, 백이 이렇게 받아서 여길 노리면 어떠냐. 어차피 끊으면 뒤로 돌릴 거니까, 요걸 하나 선수예요. 이 여섯 점 버리기가 좀 찝찝하죠. 그럼 이렇게나 이렇게 뭐 받아야 되는데 이때 선수를 잡고 이제 흑이 이쪽 어디를 공격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데 둬서 공격을 해갖고 여기를 얘를 공격하고 이렇게 다집으로 만들면 흑이 많이 무세해요. 근데 많이라고 해봐야 한 서너 집 정도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를 붙이니까 선수를 잡아서 요돌과 요돌을 연결하니까 요돌의 엷은 돌이 연결되면 세력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세력이 되면 뭐죠? 얘네가 공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될 거냐, 공마로 될 거냐가 누가 먼저 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요거는 이제 하나 했지만, 이렇게 뒀는데, 이수도 실수예요. 여기도 이쪽으로 둬서 연결을 해야죠. 이렇게 둬서 이돌을 연결하면서 상대한 요한 점도 잡고, 이렇게 둬야 이쪽이 세력으로서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두니까, 백이 딱 받아서 살려있는 수, 이런 거를 보고, 또 이쪽들 엷은 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선수, 이쪽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젖히니까 좋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보다 조금 더큰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 상변이요. 여기가 더 크죠. 이랬으면 더 좋아요. 이걸 두면, 흑돌이 얘만 약간 엷은 게 아니라 얘도 좀 엷고, 여기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뒀으면 진짜 우세. 실전 이렇게 두면서는 아까 계속 고전하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백이 조금 우세 막 이렇게 들려고 하는 건데 이수가 백을 엄청 도와준 이제 사실상 거의 패착에 가까운 큰 실착입니다. 지금 석점 잡는 건 그렇게 안 커요. 이쪽을 보강해야죠. 어디를 보강하는 거냐? 일단
이걸 잡아야죠. 요한점 잡는 게 엄청 커요. 이렇게 두면 이쪽은 다 집이니까 얘만 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흙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실전에서 여기를 둬서 덕점 잡고 있는 동안에 백이 요거 하나 선수하고 이거 딱 움직여 나오니까 백이 다시 우세해졌어요. 이것도 열고 여기도 열고 이것도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흙이 어디서부터 보강을 해야 되나 좀 이제 난감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여기에서 흙은 일단 얘가 약하다고 보고 이쪽부터 움직입니다. 그리고 단수를 치고 이쪽 이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치고 여기를 둔 거는 양쪽을 다 활용하겠다 이렇게 또 단수를 친 건데 이거는 받지 받아야죠. 요걸 이었으면 이걸 굳이 흙이 딴에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서 살렸으면 백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이거 진짜로 확실하게 좋아요. 다음에 여기를 이어도 여기 두고 여기 뚫으면 이렇게 두면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둬서 이쪽 상변을 살아요. 여기를 두면 그때 여기 살아서 따로 국밥으로 살면 백이 집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백이 받아줬으니까 이제 흙한테 기회가 왔죠. 여기서 흙이 이쪽을 둬서 이쪽을 살리고 여기에도 좀 도움을 줬으면 괜찮은데 일단은 하나 있고 요거 나올 때 지금이라도 여기 이쪽이 커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를 하나 선수하고 여기를 넘어간 수가 이게 패착입니다. 여기가 아까 크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크다고 생각한 건데 이창우단이 여기 요거 선수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 갖고 지금 요런 거 자꾸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하니까 이 넉점이 이제 커져서 버릴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두면 단수를 치고 잡혀요. 넉점이 커져서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쪽을 젖혀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살았는데 물론 백돌 넉점을 잡지 않은 수가 남았죠. 이 엄청나게 큰 끝내기가 남았지만 이렇게 두니까 이쪽이 다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살리나요? 일단 꼬랑지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꼬랑지인지 몸체인지 모르는 애들이 죽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상황에서는 크게 대책이 없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진다고 보고 여기를 뒀는데 이거 선수하고 딱 갈르니까 거의 잡혔어요. 이건 살리기가 힘듭니다. 주변 백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졸지 얘네들이 다 잡히는 꼴이 되니까 뭐 봐도 끝났죠. 여기서 이제 안성준 구단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급한 상황에 뭐 이런 수를 뒀는데 이창호 구단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잠궈버리는 데는 귀신입니다. 딱 단수치고 빠지니까 수상전이 안 돼요. 여기 급소 녹았고 이제 수상전이 안 됩니다. 여기 둘 때 따니까 수상전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여기 잡혔어요. 계속 둔 다음에 여기를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따면 요거 두고요. 여기 둘 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따서 한 수 차이로 흙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요걸 두고 이거라고 여기를 두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둬도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를 쏙 들어가면 예, 마찬가지로 잡힙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여기서 이걸 이을 때 여기를 이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렇게 쳐요. 단수치면 패 아니냐. 예, 패가 아니라 양패입니다. 양패가 돼갖고 흙이 결국은 잡혀요. 이거 잡히면 지금 뭐 끝났죠. 한 20집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잡히면서 바둑이 끝났는데 이창호 구단 오래간만에 맥싱커피배 8강전 8강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우승하나요? 이창호 구단 우승 언제 우승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이창호 구단 멋진 재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